29번 국도를 달려 도착한 곳은 바로 충남 서산이에요. 근데 도착해서 만난 건 바다 위에 떠있는 절? 저기로 건너갈 수 있다고요? 거기 건너가려고 했더니 물이 차서 못 건너가서 너무나 아쉬워요. 저희 할아버지 생신이셔서 여행 겸 여기 왔는데 저희 물 차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서 너무 아쉬워요. 혹시 기다리면 건너갈 방도가 생기지 않을까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선생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런데 잠시 뒤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 진짜! 진짜 바닷길이 열렸네요? 오, 이제 걸어갈 수 있겠다. 모세의 기적을 보는 것 같죠? 밀물과 썰물에 따라 육지도 되고 섬도 되는 이곳은 하루에 두 번 바닷길이 열린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조선 초에 무학대사라고 하는 태조 이성계의 국사를 지낸 그 무학대사가 여기서 달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볼간자에 달월자예요. 네. 간월암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다고 합니다. 달맞이 명소로 특히 유명하지만 낮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곳. 편안하고 운치가 좋네요. 굉장히 아름다운 절인 것 같습니다. 아비가일도 간월암의 고즈넉한 매력을 만끽해 보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바닷길이 닫힐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빨리 나와 아비가일!